두 발로 음악을 만들어 탭댄스 yeah. 조셉 위건 큰 박수 마시 바랬습니다. 최고의 탭댄스입니다. 아무런 음악적인 장치 없이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. 나머지 너무나도 많은 땀을 흘리고 계세요. 네네. 네. 예, 아니 저 이게 예, 클릭 안 되면 이걸. 예. 와. 결례일 수도 있는데 예예. 예. 전 세계적인. 예. 무슨 영화인가요? 예. 한국 팬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조셉입니다. 반갑소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네. 나이대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패션적으로 볼 때. 네. 패션 스타답게. 엉덩이가 되게 높이 있는 점이 아니 옷을 입고 있잖아요. 세계 탑 파이브. 강호동 씨랑 한번 뒤 한번 돌아보세요. 뒤. 봐봐요. 와 여기 계시고 여기 있고요. 야 진짜 키는 똑같은데 엉덩이 하이탑 엉덩이. 이번에 한국 방문이 처음이신지 또 처음이라면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건지. This is my first visit. 처음 왔고요.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문하게 된 목적은요. 마이클 잭슨의 추모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예, 그것을 위해서 내한했습니다. 생전에 그 마이클 잭슨과 함께했던 정의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안무부터 의상부터 쇼의 프로듀스까지 전부 다 예, 정의 멤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최고의 추모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잖아. 오늘 그 조셉 위건 씨가 마이클 잭슨이랑 이렇게 닮지 않았습니까? 예, 예전 모습. 아니 목소리도 생전에 그 마이클 잭슨 목소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혹시 미국에서도 마이클 잭슨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지? 아니 no, 그렇게 많이 듣지 않는데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. 예. 첫 방문이시고요.
This is my first time, but I've heard many stories about Seoul. 처음 왔는데요. 오기 전부터 한국인 친구한테서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동그란 때 그거 하나 알아들었네요. 여기 와서 직접.